久しぶり. 들려요, 제 목소리? 는 2-30분 정도만 하고 뭐 이사랑 이런 거 준비 때문에 오늘 하는 건 아닌데 짐을 정리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다들 잘 지내셨나요? 네,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. 이사 준비 때문에 정리할 게 많고 준비할 게 많네요. この曲はね、みんな多分知らないかな。インストだけ聞いたら。この曲はさ、5月歌った約束のインストです。
30분 정도 할 생각이고. 30분 정도 할 생각이고, 일단 시원. 日本語で 9月17日ですね。17日ファミがあります。皆さんたくさん来てください。その理由とかもあるから。で、そして10月僕の久しぶりの特別なイベントディナーショーがあります。 10월달 1일이죠. 10월달에 新曲もいろいろ今ねいろいろ作業してるんで、昨日週
多分最後になる可能性が高いんです。だから10月のイベントが終わったら、ディナーショー、そして19日名古屋ですね。名古屋は多分明日ぐらいかな、告知する予定です。だから10月が いろんなディナーショーでいろんなこともお話しするし、今までのいろいろいいイベントにしたいから、ぜひたくさん、来てください。そう。오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.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 팬 여러분들과 함께 뭐
마이네임이지만 저 혼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 곡들을 부르고 할 것 같아요. 야외, 제가 알기로는 야외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를 죽였지마 죽였지 오와 때 뭐 애인이 오와를 것도잖아이까라 그래서 뭐 제치나이께도 보고 来週17日は花見があるから。
마이네임 노 환 だったら 뭐 인수가 뭐 그럴까라. 감사합니다. 남은 일정 더 재밌게 만나서 아 감사합니다. 재밌게 만나요. 인수가 考えてます。だから一応ずっと言うけど、ディナッシュだとやっぱり まあ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す。ピアノ弾いてくれたら、だからそういうお話がしたかったよ。だから。
저는 이제 좀 더 뭐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이런 궁금했던 거 위주로 좀 많이 들으면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네. 마타 콘슈 야리마스.